자, 드디어 이상화 선수의 금상첨화.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버터를 충분히 이거를요. 일단 계란을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문제가 있어서. 여기 이제 이미 그 청양고추. 썰어가지고 청양고추를 네. 넣은 상태입니다. 사실 그 저 토스트 그냥 이렇게 달걀 푼 거에다가 무쳐만 먹어도 너무 맛있죠. 설탕 뿌려가지고. 빙수를 또 조금 한번. 빙수. 이 얼린 우유랑 여기 여기. 갈아주면 돼요. 근데 이게 되네. 너무 많이 갈면 안 되고. 됐어. 쿠키 있잖아요. 그거 으깨서 만든 거예요. 자, 한번 드셔보세요. 신기해요. 진짜 맛이 신기하다니까. 야, 이거 청양고추 좀 이제 넣어서 해야 되겠다. 토스트할게. 아니 토스트에 난 진짜 청양고추가 이렇게 와. 매운맛은 못 가지는 그죠? 입에서 네. 좀 맴돌고 단맛이 마지막에 네. 청양고추처럼 확 매우려고 하는데 그렇죠. 나머지 이 빵이나 버터향이 잡아주죠. 매울 틈을 안 줘요. 아, 네. 매울 틈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나중에 길거리에서 길거리 토스트 있잖아요. 네네. 이렇게 응용해서 팔면 진짜 그 계란에다 청양고추 딱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파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그 맛있으면 맛있죠. 청양고추라면 이거 대박 나겠네. 청양고추 정말. 우유 빙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그거보다 훨씬 진한 맛이 나요. 예. 그지. 연유가 들어가서 그런가. 이게 원래 그 바깥에서 사 먹는 거는 잘 안 섞이면 그냥 얼음맛만 나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토스트하고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. 진짜. 자, 금상첨화 네 표 이상 나온 선거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맞았지. 자, 이렇게 해서 1등의 금상첨화 매니저로 들어갑니다. 예.